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올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윙컬먼 람보르기니 최고 경영자 CEO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고급 차량 브랜드를 구축했다면 향후에는 차량 판매를 확대할 차례라고 말했다. 윙켈만 CEO는 또한 람보르기니만의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판매를 늘릴 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가격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우라칸 LP의 일평균 생산 능력은 13대다. 우라칸 LP610-4는 정식으로 공개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에서 사전 계약 700대를 돌파했다. 람보르기니는 또한 2017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도 선보일 계획이다. 문제는 고급 슈퍼카 시장의 성장세다. 고급 스포츠카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직 침체 상황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인 IHS 오토모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급 스포츠카는 1만 3,100여 대 판매됐다. 2012년 대비 4% 감소한 수치다. 한편 람보르기니의 지난해 차량 판매 대수는 2,121대로 집계됐다.